자, 이 차량은 소렌토 05년식이고요. 저희 매장에 또 소개로 오셨는데, 라파 플러스 원 대용량 5개, 승용차용 블루바이 가스관 하나, 그리고 무동력 터보 헤어리, 흡기 2개, 배기 하나, 그리고 플러스 앤 접시까지 해서 한 85% 정도 세팅값 장착하고 나왔습니다. 시속 70km 구간입니다. 자, 여기 70km 하나 있으니까 여기서 좀 속도 맞추시면 되고요. 여기 지나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. 요즘에 그 DPF를 장착하거나 조기 폐차를 해라 이 통지서를 받고, 시즌입니다. 시즌 계속 시즌이요. 받고 저희한테 문의가 많이 오는데 하루에 한 10통 이상 받고 있습니다. 정부가 하는 정책이긴 하지만 매연이 안 나오는 차를 5등급 판정으로 05년 이전 차량을 매김으로써 그걸 무조건 하라라는 거는, 이거는 제가 판단할 때는 공산국가에서 해야 되는 일인 것 같고요. 매연만 안 나온다면 소비자들이 차를 더 끌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저희도 그런 자료들을 계속 수집을 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고요. 지금 엑셀 100% 떼보세요. 100%. 자, 뒷땡김 없이 계속 밀고 가죠. 그러니까 신호가 걸리니까 제가 뛰라 그랬던 거예요. 이제 브레이크 조금씩 밟으시고요. 아, 더 가셔야 돼요. 더. 왜냐면 저기 언덕도 한번 쳐보려고요. 어떻게 사장님이 언덕 쉴 때 이 차가 어땠는지 그런 걸 한번 느껴보시라고 그렇게 할 거고요. 지금 타보니까 어떠세요? 부드럽네요. 부드럽죠? 계속 한번 느껴보세요. 가볍죠? 예. 네. 그리고 지금 막 진동소음도 있었던 것들도 많이 좋아져요. 기아 변속도 미션 충격 없이 변속이 되고요. 계속 요 차선으로 가면 됩니다. 많이 부드러워졌죠? 네. 저속구간에 좀 답답하신 게 있었는데 그런 게 좀 많이 해소됐죠? 오, 조심하세요. 굉장히 가벼워. 네, 맞습니다. 네, 이런 사람들 요즘에 괜히. 아우, 큰일이네. 스트레스 받아. 네, 이거 뭐 하는 거야? 저 여자일 거야. 아니, 여자분을 욕하는 게 아니라 좀 차선을 생각하고 달려야. 아, 그냥 가시면 돼요, 계속. 네. 아무나 가시면 돼요. 아니, 저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가지고. 네. 스트레스 받아요. 맞습니다. 대부분 여자들이죠. 네.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. 모든 여성분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. 제가 유튜브 영상에 그대로 올릴 건데. 근데 일부에 이제 그런 분들을 딱 보게 되면 여성 운전자가 좀 많더라는 거. 100이면 30명. 자, 언덕 올라올 때 힘도 잘 쓰죠? 아유, 언덕 올라올 때도 부드러워요. 부드러워요? 예. 지금 차 잘 먹은 것 같아요. 소렌토 차량이 되게 잘 먹습니다. 저희가 작업 많이 했거든요. 가볍죠? 고속주행 한번 하시면 좀 놀라실 거예요. 차가 그냥 조그만 거 아니고. 지금 현재도 네. 가벼운 거 보니까. 네. 고속주행 너무 그런 게 안 돼요. 예. 날아가고. 아, 예. 아니, 진짜 소렌토 차량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. 정말 아니, 자기 차 따라오는 차 없다고. 아니, 원래 이 몸통들인데. 예. 이렇게 못했는데. 네. 굉장히 가벼운. 네, 가벼우십니다. 반신반의 하고 오셨다가 엑셀 뛰세요. 저기 빨간불이면 언덕도 이렇게 계속 칩니다. 이렇게 엑셀을 떼도 뒷땡김 없이 더 내려가서 이제 유턴해야 돼요. 여기는 좌회전 차선이고 한 700m 내려가서 유턴하는 데 있거든요. 거기서 유턴해서 이제 매장 들어가겠습니다. 지금 아예 엑셀 100% 떼보세요. 자, 65km에서 뗐습니다. 엑셀을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. 지금 벌써 70km 됐고요. 상승한단 말입니다. 요 정도 내리막인데. 자, 그러니까 운전하시다가 평지나 약간 내리막에서 신호 보고 미리 엑셀 뛰는 습관만 들여도 연비에 많이 도움돼요. 그거를 이제 하셔야 돼요. 뭐 탄력 주행을 많이 이용하시라는 얘기예요. 저 밑에서 이제 유턴입니다. 그거 이해되셨죠? 예. 여기서 유턴할게요. 하시면 됩니다. 예, 네, 지금 됩니다. 빨간불이니까. 좌회전 신호에서 예. 유턴을 하고 하니까. 뭐 빨간불이면 여기서 우리가 수도 없이 하는데요. 딱지 날라온 분 없습니다. 아, 차 잘 나가는데요? 스타트도 예. 부드럽게 가볍게
스타트도 부드럽게 가볍게. 아마 그 이민규 사장님도 조만간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아니 그 차가 지금 올해 네. 지금 저기거든요. 한번 와서 네. 와서 저기 해야 돼. 달아봐야 합니다. 이거 달지 않으면 내가 달아서 타 봐야 알지. 그럼요. 정차하실 때 진동 소음도 어떤지 한번 느껴보세요. 전에보다 많이 좀 조용해질 거예요. 그리고 타시면서 더 좋아지니까. 차 소리도 네. 조금 둔탁한 저기가 아니고 지금 힘을 쓰려고 그러는 게 막 느껴지죠. 엔진 소리가 좀 둔탁했다면 이제는 좀 뭔가 막 차가 막 갈라 그런다 막 이런 그런 소리가 나요. 깨끗하고 막 이런 소리가.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. 그렇게 바뀝니다. 변화가 있고. 네. 저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가 그래서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작년 4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제품 이제 시판해서 판매를 했고요. 지속적으로 계속 연구를 해서 그 라파 플러스 1의 성분을 계속 연구를 해서 요즘 최신으로 사실은 전에 다진 분들도 많이 떨어진 게 아닌데 부하 안 걸리게끔 조금씩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계속 한 거예요. 그래서 뭐 원 버전이다 투 버전이다 우린 그렇게 안 하고 계속 닮은 닮을수록 더 좋아지는 걸 갖다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제품을 업그레이드 한다고 보시면 돼요. 지금 뭐 승용차랑 같이 스타트해도 이제는 또 떨어질 거 없을 것 같잖아요. 그죠? 그냥 여기도 오르막 출발이었는데 잠깐 밟아도 벌써 65km, 70km 되고요. 지금 RPM은 1500 쓰고 있는데 70km입니다. 그죠? RPM이 떨어져서 힘을 쓴다라는 건 그것도 연비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공기를 분해하고 공기를 회전을 하고 마류를 치고 해서 이게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차의 최적화식으로 다 시켜주는 거예요. 그리고 뭐 사장님 타시다가 차량 교체하면 옮겨 다시면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? 그죠? 네. 어저께 사 알았어요. 아 그러셨구나. 빼서 네. 뺐다가 다른 차에다가 네. 옮겨 다니면 되는 거예요. 그렇죠. 그게 아주 큰 장점입니다. 운전이 좀 편해지시지 않아요? 편하죠. 네, 엑셀 덜 밟아도 차가 막 반응을 다 하고 하니까 운전이 편해져요. 여기에 70km 하나 있고 그 다음엔 없습니다. 어차피 신호 걸렸으니까. 아 브레이크 저 밟을 때 떨리는 거 얘기하는 거죠? 네. 저 기술 대표 얘기한 게. 네. 규준 대표가 보라는 거는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. 아니 그때 네, 저 네. 이명규 씨가 네네. 이거를 자기가 드럼을 사는 게 있다. 아 네네. 그걸 자기 거 빼줄 거니까 네. 다뤄라 그러더라고요. 아 그랬어요? 아 그럴 필요 뭐 있느냐. 네. 똥차인데 타다가 그냥 말아야지. 어저께 그래서 어저께 네. 자기 거 빼줄 테니까 여기다 네. 다뤄라 이래요. 네. 아니 그럴 필요 뭐 있느냐 그냥 저기 한다고 말았는데 브레이크 밟을 때만 흔들리니까 그래도 하시는 게 좋아요. 또 저기 네. 뭐 연마 네. 해도 된다는데 네. 뭐 두 개 해서 비아 센터에 가가지고 한 10만 원가량 들었다고 그러는데 네. 연마하면 얼마나 들었는지 연마하는 데가 또 가까운 데가 있을런지 모르겠어요. 한번 알아보시고 하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나는 그냥 견디고 탈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다른 것들이 같이 연관성으로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저희 기술 대표가 뭐 얘기를 해서 하라는 것들은 한번 좀 알아보셔서 하시는 게 좋아요. 어쨌든 타는 동안은 차가 괜찮아야 내가 방어 운전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안전하게 타실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계속 직진이에요. 1차선으로 직진 계속 가도 돼요. 저희 매장 지나서 유턴해서 매장으로 들어갈 거니까요. 잘 나가고 가볍고 괜찮죠? 차가 가벼워 차죠. 네 맞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뭐 감고 넣어주고 한 것 뿐인데 차가 이게 진짜 왜 좋아지는지 무슨 부속을 갖다가 네. 나는 어디다가 끼는 줄 알았는데 이거 끼는 것도 아니고 네 맞아요. 작업하는 거 다 보셨죠? 네. 그건 좀 황당해가지고 맞습니다. 그런 말씀을 제일 많이 하세요. 그 말이 안 된다. 그래서 저기 빨간불이면 지금부터 엑셀 떼시라고요. 떼고 이제 브레이크에 발을 얹어 놓으세요. 그리고 속도 조금씩 줄이면서 정차하시면 돼요.
그러면 이건 뭐냐면 아까 저기 뗀 데부터 지금까지는 연료를 안 떼고도 가기 때문에 경비가 좋아진다는 얘기예요. 네. 네. 그 탄력 주행 거리가 상당히 길게 가요. 그리고 사장님이 리터당 지금 DPF 장착을 하고 정부에서 하는 걸 장착을 하고 원래 만땅 넣고 앵커블 들어올 때까지 560km 탔는데 DPF 장착하고 한 460km, 100km 정도 갔다 손실을 본 거예요. 그죠? 자, 우리 거 장착하고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만땅 넣으시고 한번 타보세요. 그러면은 아 몇 킬로 타게 되면 야 몇 킬로 더 탔는데 다시 좋아졌구나 알 수 있으니까 그런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저희한테 언제든지 전화를 좀 주십시오. 그럼 고객들의 목소리를 녹취를 해서 이분이 타봤더니 지금 리터당 얼마를 더 타더라 라는 걸 갖다가 유튜브에 알려야 저희 사업에도 좀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. 그럴 땐 저희가 좀 녹취를 해서 사업 저거에 좀 반영을 하겠습니다. 괜찮으시죠? 네. 네. 고맙습니다. 사실은 이거 남의 말만 믿고 와서 장착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. 아니, 그렇게 좀, 뭐, 정부에서 다, 큰 대기업에서 다 하겠지. 이게 보편적인 생각인데, 정부하고 대기업은 같은 편입니다. 차를 많이 팔아야 대기업이 살고요. 대기업이 살아야 정부가 세금 많이 거드리고요.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. 그게 논리입니다. 그러니까 이런 거 좋은 것들을 그 친구들이 할 이유가 없죠. 왜냐하면 차 수명이 늘어나는데. 그러면 신차를 못 팔아보는데.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네. 날라오는 게 그게 문제지. 맞습니다. 우리나라에서 이 디젤차 때문에 저기 한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 같아. 그러니까 매연이 많이 나온 차는 어쩔 수 없지만 연식이 됐는데 매연도 안 나오는데 무조건 그렇게 하면 안 되지. 예. 이거예요 이거. 네미콘. 그렇죠. 이것이 내미고 매연이 많이 나오지 얼마나 시끄럽지 이거. 맞아요, 심각해. 가면 막 뒤에 마을에서 시커먼 게 다 나온다고. 네, 맞습니다. 저게 문제지, 대형차가 문제지. 이 소형차는 괜찮아요. 네. 뭐 매연 합격 기준만 돼 있으면 타면 되는 거지. 아, 이것뿐만이 아니라 깨소린 차도 매연이 나온다고. 그럼요. 실험 다 했어. 그럼요, 나와요. 네. 저기 밑에 신호에서 유턴해서 올라갈게요. 네. 하여튼 효과 많이 보시고요.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제가 아까 명함 드렸으니까 뭐 불편한 게 있든 차가 좋아지는 게 있든 언제든지 전화를 주셔도 저를 괴롭혀 주세요. 괴롭힐 여기서 유턴입니다. 괴롭힐 일이 있어야 괴롭히는 거죠. 괴롭힐 일 없으면 네. 절대 전화할 일 없어요. 네. 잘하고 있겠지. 네. 잘하고 있으니까 연락도 없겠지. 네. 아, 저희가 일일이 연락은 못 드려요. 그러니까 바빠가지고. 근데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네. 그러잖아요.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전화는 24시간 받습니다. 네. 하여튼 감사하고요. 새해 하신 일 잘 되고 네. 건강하시고요. 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